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보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보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지내보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다같이요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요 깨진 관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일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이 뭐 먹을 때 쳐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한 입만 줘 뭐 이런 거죠. 턱 밑에서 이렇게 침 흘리면서. 여러분 집에 혹시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개들이 참 재밌는 게 주인이 뭐 먹으려고 이렇게 바스락만 하면 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새 알고 막 달려와가지고 턱 밑에서 막 꼬리 흔들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소위 먹방이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치사한 일인데 그걸 아예 공식적으로 먹방을 틀어가지고 봅니다. 저도 가끔 이게 보는데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게 한번 빠져들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먹방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독자가 천만 명이나 되는 쯔양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이요 박정원이고요 1997년 27살 아가씨인데요 몸무게가 48kg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가 먹는 양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라면 몇 봉지까지 드셔보셨습니까? 혼자서 쯔양은 최고로 먹은 기록이 20봉지래요. 그리고 곱창을요 15m를 먹는데요. 곱창을 15m. 사람이 아니죠.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자매는 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가지고 막 세계 이렇게 투어를 가면은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만 보이던 그녀가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못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그동안 방송을 했대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폭행을 하니까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몰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그걸 협박하면서 헤어지면 이걸 유포하겠다 하면서 그녀의 금품까지 갈취를 한 거예요. 이 유튜브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요, 술집에서 술 따르는 일까지도 강제적으로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가 뺏긴 돈은 40억 원이나 된대요. 미국 돈으로는 400만 불이죠. 다들 뭐 그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40억? 40억을? 결국 그녀는 참다가 그 남자친구를 고소했고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남자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소시효 없음으로 사건이 무마되는 듯 했는데 또 아주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쯔양을 협박했대요. 쯔양의 회사를 협박해서 만약에 내게 돈을 주지 않으면은 이 사실을 유튜브 통해서 내가 공개하겠다. 그래서 뭐 5천만 원, 5만 불을 받기도 하고 1억을 받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또 돈을 요구하자 결국에는 쯔양이 스스로 이렇게 모든 사실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과거라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참 민망한 말이라 하고 싶지 않을 텐데 결국에는 공개하게 됐죠. 저는 같은 남성으로서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모질이 남성들이 있는 것을 참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모든 남성이 다 이런 것 아니니까 남자들은 다 그래 막 이러면서 일반화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섣부른 일반화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은 제 주변의 이 가정들 보면요, 대부분의 남편들이요 자기 자신보다는 아내들이나 아이들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 가정들은 다 주로 여자 위주로,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매님들 막 주먹 불 끈지면서 막 전투력 상승해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아 이런 나쁜 남자들도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요, 물리적으로 힘이 센 남성들이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을 억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덜 계몽된 사회, 뭐 주로 이제 이슬람 사회가 많이 그렇죠. 그런 사회라든가 아니면 옛날 과거 시대는 여성들이 억압받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아무리 문명화된 사회라고 하도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다시 그 시대가 옛날로 돌아가서 여성들이 핍박과 억압, 성폭행 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절대로 여성의 이런 억압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모든 것이 문제예요. 사사기 17장 18장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 즉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면요,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인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이 사사시대 때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아무개씨예요. 즉 이름이 없어요. 딱 한 명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20장 28절에 보면은 아론의 손자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만 이름이 등장하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무명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이런 취급을 당했다. 당시의 어두운 모습이고 이제 더 어두워지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등장인물이 익명이라는 것은 이들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표본이었다라는 의미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이렇게 등장인물이 무명으로 처리된 것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혹시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성인 것이죠. 본문에 등장한 기록된 사사시대의 모습은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그것은 이미 그들의 삶의 죄악이 일상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혹시 이미 우리가 암흑의 레위인 아니면은 암흑의 기부하 사람들이 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성이나 어린 자녀, 아내나 자녀를 무시하는 남성들이 있다면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각성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데 또 그렇다고 요즘 시대는 가만히 뉴스 보니까요. 여성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얼마 전에 보니까 고유정인가 뭔가 하는 그 여성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막 남편을 몇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남자냐 여자냐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의 문제인 것이죠. 타인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내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관계들. 바로 그것이 오늘 사사기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의 타락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거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요 더 이상 이제 놀랄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너무나 일반화되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흥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이러한 현상이 사사기 시대에도 사사시대에도 일어났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중간 부분에 보면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지지합니다. 성경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무조건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한 남자와 한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와 두 여자도 아닙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더욱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는요 기생이나 첩과 같은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어요. 동시에 또한 첩을 아내로 맞이한 첩을 둔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관계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와이프가 4명이나 됐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막내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사사기에서도 앞부분에서 보았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70명이었고 그 중에 기생에게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머지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첩을 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첩을 두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금지되는 것인데 심지어 종교인인 예배를 수종드는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은 버젓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죠. 사실 오늘날 현대는요 이런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요 교회에서는요 순결 서약식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무슨 상장처럼 만들어가지고 혼전 순결 서약식 해가지고 나 아무개는 뭐 몇 년 뭐부터 무슨 하나님께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하고 막 하고 은혜 받고 울고 막 순결 반지 끼워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웃기잖아요. 이게 왜 웃기냐면요. 이 시대에서 이게 안 맞거든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뭐 혼전 순결 이런 걸 말하면은 시대에 굉장히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보면은 굉장히 민망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 되게 불쌍해요. 이 예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예전에 그런 왜 좀 야한 거 이런 거 어떻게 구해서 보셨습니까? 안 보신 것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옛날에 왜 썬데이 서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썬데이 서울 유명했는데 뭐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구해서 보기도 힘들었고 친구들이 구하면 막 어떻게 한번 얻어볼까 막 이런 그랬었었는데
아, 요즘에는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손에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단어 하나만 치면요. 뭐 그냥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여러분, 이러니 이 목사인 다 큰 성인 남자나 뭐 어른, 목사인 사람도 이런 걸 내 손 안에 있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유혹인데, 그렇다면 피 끓는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 같은 아직 덜 이 성장한 친구들은 얼마나 이 부분의 유혹이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어른 세대부터 해서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야동이 뭔지 아십니까? 야동? 야동 잘 모르는 척, 우리 청년들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 라면 먹고 갈래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라면 먹고 갈래가 라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라면 먹고 갈래는요, 우리 집에서 나랑 오늘 영화 보면서 라면 먹고, 응? 그럴래? 뭐 이런, 남자가 뭐 이성을 꼬실 때 하는 그런 은어가적인 표현이 됐어요. 아마 드라마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라면 먹고 가려면 일단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야동이 야밤에 먹는 우동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야한 동영상이래요. 야한 동영상. 그걸 야동이라고 줄여서 말한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일상화됐냐면요, 연예인들이 그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야동, 야동, 야동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단어들이 일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는요, 뭐 라면 사줘, 뭐 우동 사줘, 뭐 우동 먹고 갈래, 이런 것도 함부로 말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즘에는요, 이런 야동 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돼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을 다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도 야동 본 적 있다는데?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또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단한다고 됩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결단한다고 됩니까? 결단한다고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수요예배 같은 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 결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기도합시다. 1부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들은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라면 먹는 게 그렇게 진지한 일인가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레위인 가정이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것도 재밌지만 더 재밌는 것은 그녀가 행음을 했대요. 그리고 그녀가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갔고 남편이 넉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 아주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가지고 자기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은 그 사위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 자체가 문제죠. 거기다가 그 첩이 행음을 했어요. 즉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석형이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요, 원문으로 보면은 오히려 첩이 남편에게 화를 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넉 달 만에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위로를 하고 데려올라가죠.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남편이 무엇인가 욕먹을 짓을 했는데
아내가 그에게 화를 내고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어로 행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짜나인데요, 행음하다라는 이 짜나가 행음하다뿐만 아니라 화를 내다, 증오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걸 바로 70인역 LXX라고 대문자 LXX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이나 또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이 불가타역, 70인역이나 불가타역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진짜 행음하다, 그녀가 간음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 그녀가 남편에게 화를 냈다는 거냐, 어느 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간음을 했던 아니면 그녀가 이 간음을 했어도 문제고 그녀가 화를 내고 간 것도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절을 정리해보면요, 문제 많은 레위인 남편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자 첩이 그에게 화를 내고 친정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마도 육체적인 욕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리러 왔고 장인이 그를 받아서 이제 환대해 준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진짜 간음을 했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고, 만일 진짜 간음을 했다면 친정 아버지도 이 딸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간음을 했어도 문제인 거고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오늘 본문에 또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송병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아내를 찾아 나선 남편의 행동을 감안할 때 잘못은 남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을 저도 찬성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이 19장 제가 이제 휴가 끝나고 와서 전할 본문이나 그 뒤에 본문을 보면요, 이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은 이 해석이 맞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특징은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의 우유부단함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넉 달이나 친정에 방치를 했어요. 만약 정말 그녀가 죄를 저질렀다면 투석형에 율법대로 해야 되죠. 그게 싫으면은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줘야 되는 거.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은 그녀가 범죄한 것이 아니면은 남자 레위인이 얼른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바로 데려오는 게 맞지요. 넉 달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죠. 아니면은 차라리 아예 이번 기회에 자신이 첩을 맞이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본 부인과 잘 지내는 것도 더욱 옳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용서를 비는 것도 그리고 첩을 데려오는 것도 제때 하지 못했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요, 자신의 위수 지역인 이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것도 제 날짜에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본래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제사는 안식일날 벌어지는데 지금 장인어른 집에 와서 며칠 있었다 그랬어요? 닷새를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더 걸려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 삶에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감성에 이끌려서 마땅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지키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당시 레위인의 일반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또 특이한 것은요, 레위인의 장인의 그 사위를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하루 이틀 괜찮죠. 그런데 닷새까지 그 사위를 잡아놓고
계속해서 닷새째도 안 보내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레위인의 장인이 극진히 대답했을까? 사실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바로 조금 뒤에 15절부터 등장하는 기브아 사람들과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장인의 태도를 비교, 대조한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장인은 정말 온갖 성심성의껏 자신의 뭐 사위니까 그럴 수 있지만 손님을 대접했다면은 이 기브아 사람들은 전혀 레위인 무리 이 일행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유대인은요, 나그네 접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그네가 있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접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과 유다 베들레헴의 이 장인이 대조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사기 뒤에 나타나는 두 명의 왕이 있죠. 누굽니까?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고향, 사울의 고향이 바로 기브아고 다윗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출신의 왕, 어느 지역 출신의 왕이 진짜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겠습니까?를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로 이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가 쓰여진 거는요, 이 사사 시대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한참 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 다음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사사기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레위는요, 다섯째 날은 참지 못하고 장인의 권유를 뒤로하고 저녁에 해가 떨어지는 오후 늦게 길을 출발합니다. 한 4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오후 4시.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은요, 이 밤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레위인과 이 장인의 어리석음이 합쳐진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마이클 윌코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여행이 쉽지 않았고 그때는 무법의 시대여서요, 대로 족장들의 길 큰 길에는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로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여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용감한 일이죠.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굉장히 용감한 일이죠. 한번 우리 사진 볼까요? 불 꺼주시고요. 다음 사진 먼저 볼게요.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이 지중해고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지역이 우리나라가 태백산맥이 있듯이 또 미국 서부가 시에라 산맥이 있듯이 이렇게 딱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맥을 중심으로 길들이 쭉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사건이 벌어진 데는 바로 여기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처고 바로 예루살렘과 이쪽 이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사건이 벌어진 기브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한 5마일 정도, 8km 정도 되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또 기브아까지가 한 6km 정도가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 켜주셔도,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그 정확한 위치를 보시면은 바로 베들레헴서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요 근처가 바로 여기가 기브아 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인은요, 이제 날이 저물자 여부스,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여부스 지역이었어요. 다른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가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게을렀어요. 정복 전쟁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직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땅이 이 아모리 족속 게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 여부스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바뀌냐면 다윗 왕 시대에 돼서야 다윗 왕이 여기를 빼앗고 이 여부스를 예루살렘으로 개명하고 다윗 시온성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스 족속을 미리 쫓아냈다면은 이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까지 피해서 갈 필요가 없죠. 여부아가 베냐민 지파 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방인 족속이 있는 성읍에서는 내가 자지 않겠다 하고 그리고 기브아까지 무리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이 사라진 곳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명이 사라진 곳에는요 죄악이 자리 잡게 돼 있습니다. 탐욕, 음란, 게으름.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바로 사명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보면요, 차라리 이 레위인 일행이요, 레위인 이 사람이 첩과 함께 차라리 어쩌면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 여부스에 머물렀던 것이 더 나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사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요, 영화로 치자면 트리플 X, 도대체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사건들이 쭉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겪게 될 생지옥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 족속은요, 기브아 사람들은요, 나그네의 사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또 레위는요, 첩까지 두고 있었어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1절에 있습니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멘,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모든 일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벌어진, 사법제도가 없고 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때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왕이 없는 인생은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죽박죽이에요. 만사가 뒤죽박죽입니다. 또 왕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패배의 연속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없으면 레위인이나 그의 장인처럼 본인 스스로가 왕이 돼서 본인 마음대로 판단함으로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네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들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진 관계들, 어긋난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회복의 첫 걸음은 왕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깨진 관계나 깨진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인생이 패배가 아닌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끈히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